액션! 툭치 얘들아, 친구들아, 오늘 우리 집에서 밤새도록 파자마 파티할 거야. 어? 자, 춤춰. 부쩍. 나 파자마가 없어서 기저귀를 입고 왔지 뭐야. 야, 방귀 끼지 마. 왜? 시원하고 좋구만. 야, 오늘 엄마 몰래. 야.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왜 안 자고 있어? 아, 지금 새벽 2시. 2시밖에 안 됐어요, 엄마. 새벽 2시밖에라니! 지금 얼마나 늦은 시간인데! 빨리 자! 네, 아주머니. 네, 그래, 빨리 자, 빨리 자. 그리고 말이야, 엄마 몰래 어떻게까지 몰래 안 먹고 그러면 엄마가 아주 혼쭐을 내줄 거예요. 어떡해요? 뭐 궁금하시면 직접 해보시든가. 한번 나와. 너네 어머님 왜 문 하나 달아놓고 저러셔? 우리 엄마는 정말 까탈스럽다니까. 우리 엄마가 새벽 몰래 컴퓨터는 몰래 해도 되고 라면 먹는 건 그렇게 싫어하셔. 그러면 게임할래. 새벽에 라면 좀 먹을 수도 있는 거지. 아, 근데 애들아 배고프지 않아? 아유, 꼬르륵. 아유. 내가 마침 음식을 하나 들고 왔어. 뭔데? 아유, 라면이잖아. 너도? 나도. 잠깐만. 우리 집에 라면 있는데. 너도? 나도. 나도. 나도 냄비 갖고 왔는데. 어쨌든 나도 있는데. 냄비 안에다가 라면을 끓여 먹어야 되잖아. 하지만 부엌은 저기 엄마 뒤에 있다고. 어디 이럴 수가? 그러니까 엄마가 자라고 했으니까 엄마 몰래 자는 척하면서 라면 끓여 먹자. 어때? 좋아. 좋아. 좋았어. 자, 얘들아, 이 흰색 선을 넘으면은 엄마한테 걸리기 딱 좋은 거야. 자, 모두 줄 서. 이제 가볼까? 오케이. 야, 기다려. 침대 가져가야지. 나 침대 맞아. 침대 가져가야지. 자, 여러분들 엄마 몰래 라면 먹기 시작하겠습니다. 왜 계속 이쪽을 보시지? 엄마가 빨리 자지. 아니, 시작 안 했어, 얘들아. 엄마가 저럴 때 침대에 안 누워 있으면은 엄마가 무시무시한 벌을 내릴 거야. 가자. 뛰어. 엄마가 가만히 있을게. 한 번만 봐준다. 엄마가 일찍 잠에 들라고 했니 안 했니? 비가 오네. 이 집은 비가 내려. 엄마가 깜치지 말랬지? 오늘? 깜치지 말랬지는 뭐야? 비방. 엄마가 시험 성적 78점, 6점, 5점, 4점 받아 그러지? 엄마! 이럴 수가. 아이템 때문에 맞질 않잖아. 맞질 않아. 한 번만 봐준다. 엄마가 개새끼처럼 반주만 입고 돌아다니지 말라지. 엄마! 엄마! 잘가. 우리 여맨이 엄마가 마사지 해줄게요. 무슨 마사지냐면 총알 세례 마사지. 시원하겠다. 뭘 또 맞냐? 들키냐? 아이쿵 쯔쯔쯔. 너 뭐야? 왜 이러나? 있었는데 분명히 잘못 봤나? 엄마가 콧구멍에 500원 동전 넣지 말라지? 아이, 그러니까 콧구멍에 500원짜리 동전을 왜 넣어서. 엄마가 배고프다. 엄마가 배고프댔지? 엄마가 학교 열심히 다니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원도 열심히 다니면서 빨간빛 선생님도 열심히 보고 열심히 하고 말했지. 이게 더 고통스러운 잔소리를 받는 것 같아. 엄마가 빨리 들어서 빨리 들어서 엄마한테 죽을랬지? 엄마 생신인데 뭐 해줄 거 없니? 불효자고 막. 근데 엄마가 너희 엄마가 아닌데 난. 뭐야 이거?
엄마가 공부 열심히 해야 큰 사람 된다고 해줘. 자, 엄마 뒤에서 젓가락을 챙기고 라면을 끓여 먹어야 됩니다. 공부 안 하면 저 임금의 아저씨처럼 된다 그랬지? 오, 엄마가 공부 안 하면 저기 한지 아줌마 같은 아내 만난다 했지? 그게 뭐가 어때서? 엄마가 공부 열심히 하면 쥐리떡같이 멋진 아저씨 만날 수 있다 했지? 자, 라면을 끓이는 걸 성공했습니다. 이제 방에 가서 먹으면 돼요. 엄마가 밥을 안 먹더라 하잖아요. 마지막에는 마지막 말을 끝까지 안 하잖아요. 반칙이야. 아, 근데 새벽 2시에 엄마 몰래 라면 끓여 먹기. 게임 룰은 엄마 눈을 피해서 잠자면서 엄마가 있는 부엌에 가서 라면 끓이고 엄마 뒤에 있는 젓가락을 챙긴 다음에 다시 이 방으로 돌아와서 라면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게임 시작! 엄마가 배고픈데 새우깡 좀 사오렴? 그걸 왜 시켜? 그걸 왜 시켜요? 새벽 2시에 새우깡을? 엄마가 살 빼라고 했지? 어머. 오. 엄마가 밤늦게 컴퓨터 게임 하라고 했지? 언제 그랬어요? 거짓말쟁이야. 엄마가 숨을 쉬지 말고 죽어버리렴. 천천히 좀 하세요, 이 아줌마야. 아, 정말 죽여 차라리 그냥. 그래, 죽어버리렴. 아, 나 아직 뒤 안 돌아봤단다 얘들아. 컴퓨터 하는 중이에요. 오, 또 뭐가 있을까? 우리 아들들 헬스클럽은 열심히 다니고 있니? 그래, 밖에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있네? 그러면 엄마는 된장찌개가 먹고 싶구나? 아니, 박자를 모르겠어. 자, 자, 니들만 가고 있지. 언제 일어나는지 모르겠어. 그래, Don't call me. 우리 아들 돈 좋아하면 대머리 빡빡이 된다다. 어! 누가 봐도 좋겠죠? 그래. 뭘 왜 일어나니? 아니, 언제 도는 건데 그럼 도대체? 기다려. 기다림이 없구나 이 녀석. 네가 오면 네가 엄마의 부렴? 엄마 너무 가격해. 이거 방송용이야? 이거 방송용만 딴다. 전체 이용 가란다. 아, 일어날 수 없어. 박자를 모르겠거든. 우리 엄만 내게 항상 말하셨지. 양화대교. 양화대교? 어? 죽어버리려? 들켰죠? 누가 봐도? 슥슥. 어, 이 녀석 언제 라면, 여기까지 왔지? 한 명만 남은 건가? 라면 해소합니다. 아, 한 명만 남은 건가? 좀 긴 게 좋겠구만. 뭐가 좋을까? 엄마는 항상 말씀하셨지. 라면을 새벽에 먹으면 눈이 툭툭 붓는다고. 하지만 나는 항상 말했지. 엄마, 그건 모순이에요. 눈이 퉁퉁 붓는 게 아니라 진짜 눈에 지방이 찌는 거라고요. 나는 항상 그렇게 얘기했었지. 그럼 우리 리아는 밤에 라면을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라고 생각했지만 엄마는 정면을 바라보는 게 너무나도 좋고 우리 리아가 라면을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리아가 술 마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나? 이 녀석 천재구만. 그렇다면 우리 리아는 과연 이번 판에 라면을 먹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가? 나는 그렇게 오감 미쳤네. 진작이 안 가. 진작이 안 가. 우리 리아는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을까 과연? 그럴까? 와! 와! 실패. 실패. 아, 라면 불까지 올렸는데 아, 아깝네. 야, 근데 아니, 정말 알 아줌마, 수가 없어. 저 아줌마. 저 아줌마 박자를 읽을 수 없어. 엄마가 새벽 2시인데 학교 안 가고 뭐 해?
방에 다 잘 있네. 하지만 절대 라면 먹으면 안 된다. 엄마가 엄마가 유튜브 하라고 했지? 잘하고 있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엄마가 다 보고 있어. 한 명이 어디서? 너무 앞으로 가면은 뒷사람까지 피해봐. 계속 빨리 돌아서 어디서 라면을 먹으려고? 엄마가 해외여행 갔다 왔는데 방 청소 다 하라고 했자! 도망가면 살 수 있어! 도망가면 살 수 있어? 그래! 방까지 들어가면 살아! 오케이. 엄마가 늦잠 자지 말라고 했지! 엄마가 새벽 2시에는 컴퓨터 하지 말라고 했지! 다 자고 있구만. 엄마는 TV나 봐야겠다. 어? 너 뭐해? 아! 뭐야! 왜 일어났어? 아니 말하는 줄 알았는데 뒤돌아서 가 있어. 아 엄마는 이제 아침 드라마나 봐야겠다. 아침 드라마 뭐하니? 이거 아이고! 저 옆에 나가 바람을 폈구만! 내가 엄마가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아침 드라마인 거 알고 있지? 맞아요 맞아요 정말 싫더라고요 아침 드라마. 아이 정말 그래 리아야. 아이 그래요 그래요 빨리 가서 자동거 마저 하세요. 엄마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 했어? 어? 라면 먹고 자서 퉁퉁 부은 얼굴이 제일 싫다고 했지? 그래 다 자고 있구나. 라면 끓여 먹을 생각 절대 하지 마. 엄마가 응?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 했어? 응? 뭐라고 했어? 어? 시끄럽게 하는 거랬지? 그래 젓가락까지 갔구나 리아야. 맛있겠다. 그래 다 자고 있는 것 같으니까. 아니 근데 아까부터 방에서 안 나오는 친구가 있어? 저 친구 방에서 안 나와. 그래 싸 죽이세요. 엄마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 했어? 방에서 안 나와가지고 어? 아니 히치코모리처럼 아주 게임만 하는 게 제일 싫다고 했지. 방에 아니, 있는 애는 새벽 2시인데 잠 좀 잡시다. 방에 있는 사람은 죽을 줄 알아. 죽을 아니, 줄 알고 있었지. 되게 옆현네야. 빨리 나와. 어? 빨리 나와. 엄마가 뭐라고 했어? 응? 아이는 아이답게 어른은 어른답게 하는 게 제일 좋다고 했지? 엄마가 뭐라고 했어? 엄마가 음? 엄마는 유튜브가 꿈이야. 구독자 100만 어떻게 되는 거라고 내가 말했지? 안 일어나? 어디 갔어? 주인대 있니? 주인대 어디 갔어? 어 주인대가 안 보여. 왜 믿지? 야 주인대 언제 일로 왔어? 야 언제 일로 왔어? 아니? 엄마가 뭐라고 했어? 엄마? 엄마는 말이야? 어? 잘생긴 남자가 좋아? 너무 못생겼잖아! 왜 그래요 아줌마? 엄마가 뭐라고 했어? 엄마가 엄마는 방탄소년단에 있는 피가 제일 좋다고 했지? 너 라면 가져갔어? 언제 다 끓여 먹었어? 엄마가 말이야 그냥 뒤돌아볼게 보려고 했지? 엄마는 말이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제일 싫다고 말했지? 이 녀석 봐라. 엄마가 정말 다 니네 다 노리고 있다는 거 알고 있다는 거 알고 있지? 아 다 왔네 쟤. 엄마가 방 검사하는 거 다 알고 있지? 엄마가 리아를 다 지켜보고 있지? 아 이런 게 이런 게 있어. 자 이제 잘 잘했어. 암살 성공. 야 엄마를 때려? 이래서 엄마를 때려 엄마를? 대우망덕한 녀석 내가 20년 동안 먹여 살려줬더니 엄마를 때려. 나 빵대 이러는데 엄마를 때려. 앉으세요. 그래. 앉으세요. 머리카락 돈가스 고로케야. 엄마가 라면 줄게요. 자, 빨리 주세요. 자 라면 저부터 주세요. 저부터 맛있겠다. 아 저 라면 못 팔았어요. 다시 저도 주세요. 저도 라면 못 팔았어요. 자 애들아 라면 무슨 맛 먹고 싶니?
진라면 순한 맛. 진라면 순한 맛. 그래. 아! 이게 바로 진라면 순 이거 순한 맛. 어떤 맛 먹고 싶니? 짜파게티요. 짜파게티. 짜파게티. 제가 라면 한번 먹어볼게요. 한번 먹어봐. 어떠니? 이 맛이 뭐야? 머리 아파. 아 그거 무슨 맛이야 리아야? 이거요? 불닭볶음면이에요. 불닭볶음면. 어쨌든 오늘 엄마 몰래 라면 먹기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